불과 5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벌써 세 번째 되었습니다. 그렇게 보면 그 이전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또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것을 국민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김정은 이달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부탁드립니다. 우리 북측의 카메라가 있으니 가까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와서 보니 정말 평양의 모습이 놀랍습니다. 평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또 이 산의 물들도 아주 많아지고 흙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를 위해서 또 경기를 펴고 싶습니다.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가슴이 설레입니다. 그리고 기대가 매우 큽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고 또 앞으로 져야 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절감을 가졌습니다. 오늘도 아주 무거운 직진감으로 우리가 많이 만났습니다. 한과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8천만 결의에게 오늘 좀 푸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모의 한가지 정도를 들으시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